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과제의 관리와 평가입니다. 관리를 위한 관리,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일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우선 140개 국정과제 세부과제와 이행계획을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기조와 국정과제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실천 가능성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내용까지 반영해서 국정과제 추진 일정을 만드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평가 체계를 국정과제 평가, 집중과제 평가, 심층 평가 세 단계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평가 방향도 후행 평가에서 실시간 동행 평가로 바꾸고 평가 결과를 적시에 환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평가하고 부처 간 협업을 주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창의적 협업입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일하는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협업과제는 모두 179개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처 업무 보고에서 98개가 보고되었고 국무조정실이 자체 발굴한 과제가 81개입니다. 협업과제는 크게 조정과제, 협력과제, 전력과제, 전략과제 이 세 가지로 유형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협업과제를 유형별로 관리하겠습니다. 부처 간 이해상충이 큰 조정과제는 부처 이해를 뛰어넘어 보다 상위 정책 목표와 정책 수요자 기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협력과제입니다. 협력과제는 주관 부처를 지정해 권한과 책임을 확실하게 부여하고 관련 부처 간 팀워크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다수 부처가 연관되고 중요도가 높은 전략과제입니다.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부 과제는 탑다운 방식으로 국무조정실 중심이 되어 관리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당면한 국정 현안에 대한 적기 조정이 중요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부처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은 실무조정회의나 관계장차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정하겠습니다. 협업 추진에 있어 문제가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업점검 추진회를 점검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는 선제적 갈등관리입니다. 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겠습니다. 4월 현재 관리 대상인 갈등과제는 모두 69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반구대 암흑화와 같이 현재화된 갈등이 50건,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같이 잠재된 갈등이 19건입니다. 우선 갈등과제를 유형별로 관리하겠습니다. 가치갈등은 합리성, 명분, 설득의 해결이 관건이므로 폭넓게 공론을 형성하여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결정된 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이익갈등은 세부 유형별로 해결 전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운영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잠재된 갈등의 선제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요 정책과 사업들의 갈등 징후를 미리 모니터링하고 조기 경보 체제를 가동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과제는 과감한 규제 개선입니다. 규제 개선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확 느끼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규제 개선 정책은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40개 국정과제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93개 과제가 규제 개선의 뒷받침을 필요로 합니다. 국정 기조에 맞추어 5대 규제 개선 중점 분야를 정했으며 현재 852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규제 개선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투출액 어프로치입니다.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습니다. 현재 595건의 규제 완화 및 철폐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업, 신기술 등의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반면에 사회안전과 경제민주화 분야에 있어서는 257건의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규제 심사는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271개 합의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 심사 기간도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패하면 정부 전체의 신뢰가 저하됩니다.
잘 만든 정책도 국민이 모르면 헛수고입니다. 우선 저희는 내일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깨끗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다짐 행사를 합니다. 다른 부처에 앞서서 총리실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비리를 철저하게 척결하겠습니다. 건설, 환경, 세무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반복되어 온 구조적, 관행적 부조리를 일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투명한 기준과 절차 개선을 통해 시스템으로 비리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중심으로 복무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부처 이기주의나 칸막이 행태, 정책 현안의 부실 대응, 늦장 대응을 점검하여 일 중심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다 생기는 경미한 과언은 면책하고 관행을 타파하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는 공직자는 포상하는 등 사기 진작에도 노력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실시간 소통에 역점을 두는 등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국회, 여야당, 언론, 시민단체 등과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국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